필수 순위 5위입니다. 알리타 배틀엔젤이고요. 4위는 신데렐라 마법반지의 비밀, 3위는 극한직업, 2위는 증인, 1위는 사바합니다. 네, 이렇게 박스오피스 순위를 쭉 지켜보셨는데요. 요즘 영화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 짚어봤습니다. 자세히 소개해줄 김지연 연예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현 연예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영화 볼 맛이 나요. 정말 한국 영화가 다 재밌어요. 예. 네. 1위부터 3위까지가 정말 쫙 한국 영화인데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바로 1위는요, 이정재, 박정민 주연의 영화 사바하입니다. 사바하는요, 검은 사제들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인데요. 신은 종교 집단을 쫓는 박목사, 그러니까 이정재 씨 역할이죠. 의문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를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인데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일단 전개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도 좋은 편이고요. 개봉 첫 주말에만 83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가뿐하게 100만 명을 넘었고요. 또 평일인 지난 25일에도 하루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또 얼마 전에 영화관 가서 직접 봤는데요. 네네. 보는 내내 긴장감이 상당했고요. 배우들 연기가 정말 명품이더라고요. 이정재 씨 때문에. 아니 근데 네, 보는 즐거움이 있었죠. 아니 이정재 씨는 네. 목소리가 완전 저음이죠. 아니 예전에 사실 예전에 저 뭐죠? 모래시계 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쫙 연기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톤을 약간 탈피하셔서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긴장감 넘치는 공포 스릴러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순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또 한 명의 훈남이 나오는 영화죠. 바로 정우성, 김향기 주연의 증인이 2위입니다. 네, 증인은요,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유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우성도 정우성이지만 김향기 씨가 연기를 정말 잘해줬다고 합니다. 네, 또 정우성 씨가 나와서일까요? 해외 판매도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부터 또 일본, 홍콩까지 9개국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요?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하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김향기 씨 연기가 그 딱 보고 나서 조승우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라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고 김향기 씨가 그 극 중에서 대사를 하나 딱 쳐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딱 이렇게 치는데 영화보다 말고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니까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인가라는 그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메시지를 영화. 확실하게 던지는. 네. 네. 이렇게 태환 씨 말씀처럼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이런 호평이 많았는데요. 퍽퍽한 현실에 지쳐 있던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영화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저도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